하공지는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고영기와 함께 계획을 하고 성종에게 고려는 망했으니 저희들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성종은 이를 허락했으나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영기를 중경으로 하공진을 영경으로 보내 강제로 결혼까지 시키며 감시를 합니다. 고영기와 함께 탈출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하공진은 고려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시장에서 준마를 많이 사서 고려로 가는 길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하공진의 계획은 들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란 성종에게 끌려가 군문을 받게 되는데 거란의 성종은 군문을 하며 하공진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 권유했지만 하공진은 나는 우리 본국에 대하여 딴 마음을 품을 수 없으니 만번 죽더라도 살아서 귀국의 신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성종은 의롭게 여기며 하공진을 풀어주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설득하였고 하공진은 성종을 모욕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성종이 하공진을 사형시키는데 하공진이 죽자 거란의 군사들이 하공진의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